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 소소 2017년 제2차 전제회가 일전에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리 석인 장엄은 전주 상하가 조항과 성주 당위의 결책 포치를 참담게 시달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약의 추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심사를 엄격히 하여 빈곤 해탈의 성과가 검증을 이겨내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연회 주임 김수호는 일전에 우리 주의 부분적 성주시 3급 인대대표로 구성된 시찰조를 거느리고 연영도 신구 건설에 대해 전문 시찰했습니다. 올 1, 4분기 훈촌국제합작시범군은 대상 건설 효과가 뚜렷하고 양원경제발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일전에 연길시 정부에서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관 회사를 설립하고 공공버스 경영관리를 전면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14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주 빈곤해탈 난관공약지도소조 2017년 제2차 전체회의가 일전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장엄은 전주 상하가 조항과 성주 당위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빈곤해탈 난관공약의 추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심사를 엄격히 하여 빈곤해탈의 성과가 검증을 이겨내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이경우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성당위의 빈곤해탈 부축개발 성과 심사 전공에 관한 통보와 정돈 사업 배치 회의 정시를 전달하고 우리 주의 관철 실시 사업에 대해 배치했으며 주급 지도자들이 도급 사업 증원과 26개 변경열선 빈곤촌의 빈곤해탈 사업 증원을 청취하고 연변주 촌주제 방조 부축 사업대 및 촌주제 제1석의 관리 방법을 심의함과 아울러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왕청, 안도, 화룡, 용정, 도문 등 5개 빈곤 현시의 빈곤해탈 난관공약 사업 진척 증원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약은 엄숙한 정치 임무입니다. 전주가 그 각 부문은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일층 제고하고 병력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하며 빈곤층 정밀 부축과 빈곤 정밀 해탈을 더욱 잘 추진해 제때 고품질로 빈곤해탈 난관공약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결전결승의 태세를 유지하고 빈곤해탈 난관공약을 당면 사업의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암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정밀화에 초점을 맞추고 빈곤해탈 사업의 상대성과 유효성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선택, 자금 사용, 인원 선택 등 면에서 지역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에 따라 실시해 가구에까지 정밀하고 사람에까지 시달되며 필요한 곳을 부축하고 근원을 부축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1층 실속 있고 세밀하게 하며 동태관리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빈곤층 부축 대상의 진입 퇴출을 원활하게 하며 빈곤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고 빈곤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빈곤층 부축 대상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잘 틀어지고 연도 대상 건설 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짜며 대상 건설의 진척을 다그쳐 최대한 빨리 투입되고 효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감독검사 심사문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검사, 순시검사 역량과 차수를 늘려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감독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추궁문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중의 내적 동력을 객발시켜야 합니다. 빈곤층 부축과 의지 부축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빈곤 군중의 주체의식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객발시켜 근면한 노동으로 빈곤하고 낙후한 면모를 개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이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주가 그 각 부문은 사상과 행동을 보훈차회 정신에 통일시키고 정밀 퇴출 요구를 잘 파악해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방역을 견제하고 모의평가, 모의심사 등 수단을 이용해 표준과 대조에 개선하며 사업의 부족점을 힘써 보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고 지속적으로 여러 빈곤층 부축 대상, 특히는 산업 대상의 건설 강도를 높이며 효과적으로 빈곤군중을 인솔해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촌주제 간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는 힘껏 군중을 위해 난제를 해결하며 고도로 책임지는 사업 태도와 실사구시적인 사업 작품으로 빈곤해탈 난관공약 사업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당위 비서장, 주정부 비서장, 부비서장, 주 빈곤해탈 난관공약 지도조조 성원, 각 현시당위 정부의 주요 책임자, 현시 정부의 빈곤층 부축 사업을 분권하는 책임자와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연의 주임 김수원은 일전 우리 주의 부분적 성주시 3급 인대 대표로 구성된 시찰조를 거느리고 연령도 신구 건설에 대해 전문 시찰했습니다. 시찰조 일행은 모아산 고생물 화석 요적지, 연령도 신구 고지, 하룡 생태 공원, 진달래의 빛 전망대 등 대상 진척 상황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이어 시찰조는 연길에서 좌담회를 열고 신구 건설 정황에 관한 연령도 신구 관리위원회와 연길시, 영정시, 도문시 관련 책임자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연회 부주임 왕연명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김수호는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령도 신구를 건설하는 것은 조당위가 내린 중대한 전략 결책입니다. 이는 우리 주가 새로운 정상 상태에 한층 더 적응하고 낡은 병목을 타파하며 강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영향이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 우리 주의 성주시 3급 인대대표들은 신구 건설이 우리 주가 경제 다원화 발전을 가속 추진하는 객관적인 수요이고 연령도 3개 시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중 한 경로이며 우리 주의 경제사회 관리 체제 개혁을 심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공동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상을 일정 해방하고 최대한으로 공동한 사상 인식과 발전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총괄적으로 신구 건설을 추진하고 총체 계획, 용자 플랫폼, 투자 유치 등 세계 관건 고리에 시달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부단한 혁신 가운데서 신구 건설과 발전 기능 정밀을 생각하고 완벽히 하며 중점을 둘러싸고 계획 추동, 시달과 보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단기와 장기, 일부와 전반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잘 돌보고 신구 건설 규율을 존중하고 나르며 당면과 향후 두 개 면에 착수해 신구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신구 건설에 대한 각급 인대의 지지, 보장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 대표는 신구 건설의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적극 용입되어 신구 건설의 모든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연영도 당위석인 강방,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호건, 조인대 상무연회 부주임 정조려, 김상진, 조정혁 부주석 리충문 등이 시찰을 함께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건설은 우리 수 인대 대표들 사이에서 강렬한 반향을 자아냈습니다. 연령도 신구 건설은 우리 주 第11次 당대회 确立的 推进 我州 绿色 转型 发展的 一项 신举措 按照 两山 两河 三义 五园区的 发展格局 当前呢 最重要的 还是要做好新区的总规和各项专项规划的完善和出台，同时呢，还要进一步加大对外宣传的力度，来吸引更多的国内和国际的人士来关注延龙图新区的发展。延龙图新区呢，作为“一带一路”的重要支点。 作延面地区来说呢，它同时也是我们绿色转型发展的一个引领区、创新的示范区和国际旅游文化旅游的一个重要的试点。作为一名周人大代表啊，一方面呢，我对延龙图新区的这个发展建设啊，有了更深刻的理解和认识，同时呢，也对新区的发展呢，进一步增强了信心。经济一体化的关键是促进产业的一体化发展。 那么，整合三市的资源，谋划统筹谋划实施一批对延龙图区域经济具有支撑作用的重大产业项目。延龙图新区的建设有利于长吉图开放前沿的建设，也有利于图们江地区国际化中心城市的建设。查了延龙图新区建设现场。 听取了有关情况的汇报，总体感觉呢，大开眼界，令人振奋，深受鼓舞。建设延龙图新区是州委州政府着眼全局、谋划长远，而是做出的一项具有战略意义的重大决策。站位高、谋划远，发展前景广阔，在不远的将来必将为决胜全面小康。 共创美好延边，发挥重大而深远的历史作用。
올 1.4분기 훈춘국제합작시범군은 대상건설 효과가 뚜렷하고 양호한 경제발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훈춘시 당유화 정부에서는 올 초부터 성주 당유화 정부의 세 가지 들어주기, 세 가지 일찍 사업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올해 중점 대상 건설 사업을 남은적 계획하고 배치해 뚜렷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류다도 순환산업단지 대상이 이미 건설방안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착공 전단계 수족을 다그치고 있고 다국무역 전자상 거래 종합봉사산업단지 대상 가능성 연구 보고가 비준받았으며 국제목재종합시장 검측청사 주체 건물 공사가 완공되고 자연평형 창고가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국제화물운수중수역 종합청사, 철구조창고 등은 주체 공사가 이미 마무리됐고 원양공업무역수산물가공대상 종합청사 주체 공사와 공장 건설이 완공됐습니다. 훈촌국제철도통상구 환역확장개조공사는 시공현장에 3통 1평 작업을 다그치고 있고 훈촌현대빅데이터 및 아웃소싱 산업단지 1기 대상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 중로 호시무역센터, 중조 IT산업단지, 입경면세점 대상, 목재산업단지, 수산물공업단지 등 단지 건설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건설의 강력한 추동하에 훈촌국제합작시범구 경제가 강한 발전 태세를 보이고 있는 바 올 1.4분기 지역생산총액을 동기 대비 6% 증가한 32억 5,800만 원 완성했으며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3억 8,400만 달러 완성했습니다. 관광업 총수입은 4억 7천만 원 늘어서 동기 대비 20.5% 증가하고 통상구 수출입 화물은 100만 톤으로 동기 대비 18.6% 증가했으며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18만 8,400명으로 동기 대비 35.3% 증가했습니다. 세계 적십자의 날인 오늘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다양한 선전 기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48년 국제연합회의 집행위원회 동의를 거쳐 적십자 창시자 앙리 뒤낭의 생일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로 확정했는데 올해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계 적십자의 날 활동 주제는 법에 따라 전민을 적십자 운동에 참여하도록 동원하자입니다. 주미 연결시 적십자회는 오늘 연결시 청년광장에서 전시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랑의 성금 기부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선전기념 활동을 펼쳤고 연결시민병원, 연변중의원, 그리고 연결 아열양과 등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무료 진찰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조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이고 주적십자회 회장인 석호영이 간부군 중 600명과 함께 적십자의 날 기념선전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조정효 부수적 풍덕원은 어제 전문조사연구자를 이끌고 왕청현과 도문시 심입해 15년 교육보급 실시 추진 정황에 대해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시 풍덕원은 교육은 최대 민생공정이고 가장 든든한 발전 토대로가 하면서 관련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유형의 인재를 힘써 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는 향후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발전을 다그칠 때 관한 국가와 성, 주의 총체적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중점, 난점을 잘 파악하며 투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 책략을 확정함으로써 우리 주 교육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전주 교육사업이 계속 전성의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조사연구소절은 8일부터 11일까지 기타 현시에서도 조사연구를 펼치게 됩니다. 청도에서 고향에 돌아와 회사를 차리고 당지 농민들의 인솔에 공동치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조선족 기업가가 있습니다. 오늘 귀향 창업 인물 보도에서는 연변 원창생물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총경리 문철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청도에서 20여 년간 사업해온 문철주는 2008년 왕청현의 친척 방문 왔다가 고향의 큰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2010년부터 왕청현의 버섯 시장과 버섯 산업을 둘러싸고 여러 번 고찰했습니다. 我呢做了一些市场调查，觉得这个东西前景很广阔，因为黑木耳呢作为王清县的一个自治型的一个经济这个作物吧。 我觉得这个群众基础也特别好。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2011년 문철주는 왕청현에 돌아와 연변 원창생물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창업의 나래를 펼쳐나갔습니다.
지금 식용균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종업원 대우는 주로 주변 농민과 림업 분야의 정리 실험 일꾼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노임은 매달 3,500원 정도입니다. 올해 문철주는 설비 승격 개조를 통해 식용균 생산량을 확대할 타선입니다. 这样的话就是说，我们这个订单呢远远满足不了这个周边农户的需要。 这样的话，通过我们产能的提高，第一个，更好的为周边农民服务；再一个就是说，力所能及的呢，就是为这个政府的扶贫，包括需要的菌蛋呢，能多做一些吧。 일전에 연길시 정부에서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공공버스 경영 관리를 전면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 회사는 향후 선진 지역의 공공버스 관리 경험을 학습하고 기업 당 건설 사업을 착실히 들어주며 회사의 안정 발전을 전력 수호하고 종업원 대우를 부단히 제고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자금 투입을 늘려 신용에너지 공공버스를 인입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승차 환경을 마련해줄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수를 강타했던 모래먼지를 동반한 강풍이 오늘 새벽부터 차츰 잦아들면서 맑은 하루를 맞이했으나 이번 한 주는 전조적으로 흐린 날씨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래먼지를 동반한 강력한 서부풍은 우리주 하늘을 시뿌옇게 물들였습니다. 이번 모래먼지 강풍 날씨는 내몽골 중부와 편서부 일대에 위치한 두 갈래 냉공기가 서로 겹치면서 형성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주는 점차 이두 냉공기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모래를 동반한 강풍이 수그러들겠지만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기압골 영향을 받아 흐린 날씨와 강우가 이어지겠습니다. 预计本周我州气温变高，降水烈多。主要降水过程是11日到12日有阵雨，13日到14日有中雨。预计我州后期将出现雷电、冰雹。 或短时雷雨大风等强度的天气，请予以防范。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함은 계속되기에 산불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박영근입니다. 지난 5일에 치러진 연변팀의 원정 경기를 보신 분들 대부분 이길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쉬운 무승부였지만 후회 없이 잘 싸운 경기였는데요. 전문가는 시간이 갈수록 연변팀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위는 꼴찌에 처했지만 실력은 결코 만만치 않은 강소수능팀과의 원정 경기. 상대팀 역시 시즌 첫 승을 노리는 만큼 연변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이 보여준 모습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니콜라를 후방에 투입해 든든히 한 연변팀은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터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다가 불과 14분경에 스티브 선수가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연변팀은 세계 정상급 선수를 보유한 강소 소냉팀보다 객관적인 전력도 늘세라고 볼 수 있으나 연변팀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원정 경기인 만큼 경기 내용면에서는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강소 소냉팀을 수시로 위협한 점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고 봅니다. 한 골 앞선 후에도 왕성한 승부욕을 보이던 연변팀은 23분경 스티보 선수가 1대1 기회를 맞이하는 등 득점 기회를 수차 만들어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막는 방식은 대인 방어보다는 조직적인 협력 수비 그리고 공을 잡기 전에 미리 움직임을 방해하는 선제적인 수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연변팀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연변팀은 오늘 13일 홈에서 북경 구간과 대결하게 됩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조 위성 텔레비전 지면 수신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며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서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장비 관리 규정에 의거해 전주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것을 전면 정돈하는 바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과합니다.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사사로이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본 통고가 발포된 시일부터 우리주 행정구역 내에서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2017년 4월 30일 전에 자체로 철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출하고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관리 부문의 법에 따른 철거에 항거하거나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주제 간부의 자격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는 힘껏 군중을 위해 난제를 해결하며 고도로 책임지는 사업 태도와 실사구시적인 사업 작품으로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비서장, 조정부 비서장, 부비서장, 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 조조 성관, 각 현시당 위 정부의 주요 책임자, 현시 정부의 빈곤층 부축 사업을 분권하는 책임자와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회에 참석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수호는 일전 우리주의 부분적 성주시 3급 인대 대표로 구성된 시찰조를 거느리고 연령도 신구 건설에 대해 전문 시찰했습니다. 시찰조 일행은 모아산 고생물 화석 요적지, 연령도 신구 고지, 하룡 생태 공원, 진달래의 빛 전망대 등 대상 진척 상황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이어 시찰조는 연길에서 좌담회를 열고 신구 건설 정황에 관한 연령도 신구 관리위원회와 연길시, 영정시, 도문시 관련 책임자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명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김수호는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령도 신구를 건설하는 것은 조당위가 내린 중대한 전략 결책입니다. 이는 우리 주가 새로운 정상 상태에 한층 더 적응하고 낡은 병목을 타파하며 강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영향이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 우리 주의 성주시 3급 인대 대표들은 신구 건설이 우리 주가 경제 다원화 발전을 가속 추진하는 객관적인 수요이고 연령도 3개 시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우리 주의 경제사회 관리 체제 개혁을 심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공동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상을 일정 해방하고 최대한으로 공동한 사상 인식과 발전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총괄적으로 신구 건설을 추진하고 총체 계획, 용자 플랫폼, 투자 유치 등 세계 관건 고리에 시달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부단한 혁신 가운데서 신구 건설과 발전 기능 정밀을 생각하고 완벽히 하며 중점을 둘러싸고 계획 추동, 시달과 보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소소 2017년 제2차 전체회가 일전에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장엄은 전주 상하가 조항과 성주 당위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의 추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심사를 엄격히 하여 빈곤 해탈의 성과가 검증을 이겨내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수호는 일전에 우리 주의 부분적 성주시 3급 인대 대표로 구성된 시찰조를 거느리고 연영도 신구 건설에 대해 전문 시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촌국제합작시범군은 대상 건설 효과가 뚜렷하고 양호한 경제발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일전에 연길시 정부에서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관 회사를 설립하고 공공버스 경영관리를 전면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14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주 빈곤해탈 난관공략지도소조 2017년 제2차 전체회의가 일전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장엄은 전주 상하가 조항과 성주 당위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추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심사를 엄격히 하여 빈곤해탈의 성과가 검증을 이겨내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희경욱과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성당위의 빈곤해탈 부축개발 성과 심사 정공에 관한 통보와 정돈사업 배치 회의 정시를 전달하고
우리 주의 관찰 실시 사비대에 배치했으며 주급 지도자들이 도급 사업증원과 26개 변경열선 빈곤촌의 빈곤해탈 사업증원을 청취하고 연변주 촌주제 방조부축 사업대 및 촌주제 제1서기 관리 방법을 심의함과 아울러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왕청, 안도, 화룡, 용정 도문 등 5개 빈곤현시의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업 진척증원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장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은 엄숙한 정치 임무입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은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1층 제고하고 병력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하며 빈곤층 정밀 부축과 빈곤 정밀 해탈을 더욱 잘 추진해 제때 고품질로 빈곤해탈 난관공략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결전결승의 태세를 유지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을 당면 사업의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암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정밀화에 초점을 맞추고 빈곤해탈 사업의 상대성과 유효성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선택, 자금 사용, 인원 선택 등 면에서 지역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에 따라 실시해 가구에까지 정밀하고 사람에까지 시달되며 필요한 곳을 부축하고 근원을 부축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1층 실속 있고 세밀하게 하며 동태관리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빈곤층 부축 대상의 진입 퇴출을 원활하게 하며 빈곤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고 빈곤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빈곤층 부축 대상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잘 틀어지고 연도 대상 건설 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짜며 대상 건설의 진척을 다그쳐 최대한 빨리 투입되고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감독검사 심사 문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검사, 순시검사 역량과 차수를 늘려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감독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추궁 문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중의 내적 동력을 객발시켜야 합니다. 빈곤층 부축과 의지 부축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빈곤 군중의 주체의식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객발시켜 근면한 노동으로 빈곤하고 낙후한 면모를 개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리경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은 사상과 행동을 보훈자회 정신이 통일시키고 정밀 퇴출 요구를 잘 파악해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모의평가, 모의심사 등 수단을 이용해 표준과 대조에 개선하며 사업의 부족점을 힘써 보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고 지속적으로 여러 빈곤층 부축 대상, 특히는 산업 대상의 건설 강도를 높이며 효과적으로 빈곤군중을 인솔해 具有支撑作用的重大产业项目 延龙通新区的建设 有利于长吉图 开放前沿的建设，也有利于图们江地区国际化中心城市的建设。考察了延龙图新区建设现场，听取了有关情况的汇报，总体感觉呢，大开眼界，令人振奋，深受鼓舞。建设延龙图新区是作为州政府着眼全局、谋划长远而做出的一项 具有战略意义的重大决策，站位高、谋划远，发展前景广阔，在不远的将来必将为决胜全面小康、共创美好延边发挥重大深远的历史作用。 올 1, 4분기 훈춘국제합작 시범군은 대상 건설 효과가 뚜렷하고 양호한 경제발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훈춘시 당유화 정부에서는 올 초부터 성주 당유화 정부의 세 가지 들어주기, 세 가지 일찍 사업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올해 중점 대상 건설 사업을 나문적 계획하고 배치해 뚜렷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류다도 순환산업단지 대상이 이미 건설방안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착공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고 있고 다공무역 전자상 거래 종합봉사산업단지 대상 가능성 연구 보고가 비준받았으며 국제목재종합시장검측청사 주체 건물 공사가 완공되고 자연평형 창고가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국제화물운수중수역종합청사, 철구조창고 등은 주체공사가 이미 마무리됐고 원양공업무역수산물가공대상종합청사 주체공사와 공장건설이 완공됐습니다. 훈춘국제철도통상구 환역확장개조공사는 시공현장에 3통 1평 작업을 다그치고 있고 훈춘현대빅데이터 및 아웃소싱산업단지 일기대야 합니다.
단기와 장기, 일부와 전반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잘 돌보고 신구 건설 규율을 존중하고 나르며 당면과 향후 두 개 면에 착수해 신구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신구 건설에 대한 각급 인대의 지지, 보장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 대표는 신구 건설의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적극 융립되어 신구 건설의 모든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연영도 당위석인 강방,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호권,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임 정조려, 김상진, 조정혁 부주석 리충문 등이 시찰을 함께했습니다. 연영도 신구 건설은 우리 수 인대 대표들 사이에서 강렬한 반향을 자아냈습니다. 연영도 신区建设是我州第11次党代会确立的推进 我州绿色转型发展的一项新举措，按照两三、两和、三义五园区的发展格局，当前呢，最重要的还是要做好新区的总规和各项专规专项规划的完善和出台，同时呢，还要进一步加大对外宣传的力度。 来吸引更多的国内和国际的人士来关注杨龙图新区的发展。杨龙图新区呢，作为“一带一路”的重要支点，作为延边地区来说呢，它同时也是我们绿色转型发展的一个引领区，创新的示范区和国际旅游文化旅游的一个重要的试点。作为一名州人大代表啊，一方面呢，我对杨龙图新区的这个发展建设。 有了更深刻的理解和认识，同时呢，对新区的发展呢，进一步增强了信心。经济一体化的关键是促进产业的一体化发展。那么，整合三市的资源，谋划、统筹、谋划实施一批对延龙图区域经济。